미소를 닮은 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 네. 미녀 가수. 강수진 씨를 모십니다. 강수지 씨가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 다녀오셨다 그래요? 예, 저는 일본은 항상 자주 가거든요. 네. 예. 어디를 보고 얘기할지 잘 모르겠군요. 아, 그냥 아, 마음에 네. 드시는 분하고 얼굴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둘이 얘기하세요. 아니, 아니. 강수지 씨가 일본에서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그래요. 네. 네. 어느 정도입니까, 강수지 씨? 아... 본인의 일부 얘기가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예, 아직 뭐 그렇다 할 만큼 화제는 아직 아니고요. 네. 2년 정도 됐어요, 데뷔한 지.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터전을 좀 닦고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일본에 그 제 친구가 있거든요. 네. 팩스를 보냈으니까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낙가무라하고 아직도 사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말했죠. 이 강수지 씨 그 앨범. 이야. 네,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이거 보면 이제 그 New Singer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용기 구다사이. 깡수지. 육기호 구다사이. 그러니까 용기 구다사이.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그 강수지 그러지 않고 깡수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그 이겁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또 CD도 있고 말이죠. 네. 제가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강수지 뮤직비디오. 일본에서 나온. 네, 일본에서 나온 거죠. 네, 네. 첫 번째. 첫 번째. 싱글. 여기 이제 또 앨범이 있는데 이 CD는 그 전부 다 우리나라 노래입니다. 네. 한국말로 다 불렀죠. 일본에서만 나온 베스트인데요. 제가 거기서 다시 노래를 했어요. 그렇죠. 저기에 그러니까 네. 일본 말이 들어가 있거나 중간에 조금씩 그런 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 네. 다 했고요. 네. 그다음 이제 이게 그 이번에 나온 두 번째 싱글 앨범 잘 보십시오. 예쁜 얼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네. 강수지 씨입니다 이게. 네. 아니 일본에서 아니 또... 우리 집 사람이 여기 있지? 네. 일본에서 또 이 뮤지컬 출연 제의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작품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은하철도 999인데 만화 영화? 예, 만화인데 처음으로 뮤지컬로 하는 거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옛날 흥부전이라든지요 그런 거 굉장히 유명하지요. 예. 근데 일본에서 그게 굉장히 화제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원래 그 여자 주인공 여기 들어왔었는데 일본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주인공이니까 네. 제가 만약에 한다면 크리스탈로 만든 여자가 나와요 또. 굉장히 깔비신데요. 그 여자 크레아라고 그 역할을 하게 되면 할 것 같은데 60회를 해야 한대요 공연을. 그럼 뭐 체력도 막강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 하긴 해야 하겠죠. 아직 결정은 못했군요 그러니까. 아 1월 달에 제작 발표 있고요. 내년 가을에. 내년 가을에. 해요. 예. 예. 운동도 열심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작품 하려면. 그나저나 이제 뭐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대개 연인들이 좀 설레이는 그런 날 아니에요?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아니요. 혼자만의 겨울이 되겠죠. 뭐 방송이 있고요. 방송이 있고. 예.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니까 52회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8년 전에 네. 설에 혼자 왔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혼자 갔어요. 뉴욕에서 왔을 때? 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명동에 제가 혼자 나갔었거든요. 네. 그때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랬죠. 팩스 예. 왔네요 진짜. 아, 팩스가 왔습니까? 네. 네. 아까 조용남 씨한테는 팩스가 안 오더니 강수지 씨가 나오니까 팩스가 오네요. 물어봐 주십시오. 생방송 좋은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지 씨. TV에서 오랜만에 뵙는군요. 전 강수지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이에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요? 신체 사이즈는요? 충북 충주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크리스마스는 방송하고 지낼 거고요. 신체 네. 사이즈는 162에 몸무게는 수시로 변해요. 지금 42 빠졌어요. 그리고
허리는 얇고 그 정도면 되나요? 네. 예. 네. 또 있습니까? 네. 수진 누나를 데뷔 때부터 쭉 좋아해온 팬입니다. 네. 누나에게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진 누나는 왜 짧은 치마를 입지 않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네. 수진 누나 얘기 안 해주면 수지침으로 찔려버릴 거야. 아.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그랬어요? 예, 그래요? 내가 지원했어요. 아. 그거 어떻게 수지침으로 찌른다고 팩스가 오겠어요. 네. 데뷔 때는 한 2집 할 때까지 제가 입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몸이 낫었죠. 지금 굉장히 더 말랐고 또 뭐 자신 없으니까 요새는 안 입는 편이에요. 네. 아무튼 저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미인을 모시고 뭐 못다한 얘기는 또 나누죠. 네. 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중에 한 분이 우리 강수지 씨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뭐 저 뮤지컬도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네.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가지 마시고요. 네. 프로그램 끝말리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하데스 아... 네, 그 노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강수지 씨였습니다. 네. 좀 안 이르세요. 네. 아, 좋은 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네요. 네. 우리가 이대로 마치기에는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마스인데 좋은 일을 하고 저희가 끝마쳐야겠죠? 네. 우리 임백천 산타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 남성복 빅게이트에서 전자수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야죠. 네. 누아블락에서 오디오 세트를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 모리스 가구에서 도서 상품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이 상품을 임백천 씨 자비로 내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방송국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모두 품질 검증을 거친 최 상품들입니다. 예. 아, 저희 좋은 밤에서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이텔 천리안 고 MBC 나이스로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지도 편단을 바라겠습니다. 네. 아, 이경 씨 다음 주 좋은 밤에 누가 나오시죠? 아, 다음 주에 말했죠. 연말 특집으로 꾸며지는데요. MBC 코미디 대상, 연기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분. 두 분. 두 분입니다. 아, 멋지고 제가 특별한 시간 한번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분들 누가 될지 아직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되면 만약 우리가 되면 아, 아무도 안 노는 거죠. 우리 서로 지는 거. 거의 뭐 우리 두 사람이 나온 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지금 뭐 밤이 깊었는데요.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침을 참느라고 아주 노력을 했는데 네. 특히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우리 강수지 씨 하데스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좋은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수지 씨. 잊지 못해